우리가 해주반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물건의 상태도 유물의 상태도 거의 완전하게 잘 보존돼 있고 네네. 그리고 소반도 여기 목단 문양을 넣어가지고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이 목단 문양을 넣어서 상태도 아주 좋은데 그러니까 아쉬운 거는 네. 이 소반을 사용하다가 좀 더 잘 더 보존을 하고 싶은 그런 그 욕망 때문에 이 칠을 다시 후회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시대는 80년에서 100년 정도 보여지고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네. 이 칠을 안 했더라면 한 100만 원 책정하고 싶은데 네. 이 칠을 해서 오히려 이 물건에 어떤 저기 뭐를 손상을 했다 그럴까요? 네. 그래서 아쉬워서 60만 원 책정하겠습니다. 60만 원! 이야! 해주반! 최종 감정가 60만 원. 아, 제가 보기에도 아주 이렇게 이 앙증맞고 귀엽고 또 기풍이 있고 이 도자기는 어떻게 또 소장하신 것 같습니까? 제 도자기는 네. 제 우때 아마 증조부님 때부터서 예. 이렇게 물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증조부 때부터 예. 예. 야, 이거를 갖고 도자기의 장점은 뭘까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모르니까 얘기 나왔죠. 그렇죠. 그냥 두고 계속 보시다가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인지 되게 궁금한 거거든요. 소장하더라도 그렇죠. 어떤 값어치가 있는가? 값어치가 있? 용도는 뭔가? 예예. 예, 용도는... 이런 거 알고 소장하고 싶어서. 예. 너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걸 한번 알고 싶으셔서. 그런 게 궁금해 나왔습니다. 예. 우리 도자기가 토기 빼놓고는. 그냥 뭐 백자가 있고 청자가 있고 네. 분청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청자기는 뭡니까? 네,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건데 네. 예,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게 이게 분청자기입니다. 이 분청자기는 그 뭐 여인들이 그러니까 분으로다가 화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 이쁘게 보이려고 예. 역시 도자기도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화장한 걸 갖다가 우리가 분청자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분으로다가 분장을 했기 때문에 분청자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이런 도자기에다가 이런 도자기 이렇게다가 이제 분을 네. 발랐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유약 속에다가 분을 바르고 그 위에다 유약을 바르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그림은 테토 위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 네. 그 위에 유약을 바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분을 바르고 유약을 올린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분을 그냥 분만 발라놓으면은 또 모양이 안 나오죠. 에, 이제 연대가 이건 좀 그 분청자기에서도 좀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연대이기 때문에 450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렇게 그림이 썩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격 평가는 의뢰인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아주 높은 가격은 평가되지 않습니다. 네. 일단 아버님이 생각하고 계신 가격은 제가 이걸 가격을 생각하고 나온 건 아니고 예 그러시죠. 예, 그러나 기왕이면 예. 감정감 높게 나왔으면 좋겠죠. 그러니까요. 한번 네 한번 쓰셔보세요. 어느 정도 제가 한 2, 30만 원 생각하고 왔습니다. 많이 쓰셔가지고 2, 30 쓰신 거예요. 네. 큰맘 먹고 2, 30으로 쓰셨습니다. 이호님은 밑부분에 이렇게 산화가 좀 많이 져 있기 때문에 한 80만 원 정도 평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분청 항아리 최종 감정가 80만 원. 출장 감정과 함께하는 고미술 여행. 6월 29일에는 경상남도 함안 고원을, 7월 6일에는 전라남도 해남 고원을 찾아갑니다. 소장품의 가치가 궁금하신 분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뭐 지금 뭐 이거 보시면서 계속 뭐 그 찬사를 보내고 계신데 예 오늘의 마지막 의뢰품입니다. 보기에도 참 색감 화려하고 예.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그림 것처럼 무지무지 색감이 아주 이쁘고 배합도 그냥 현란하게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림 너무 이뻐 너무 이뻐. 근데 저 끈이 나는 좀 신기해요, 그죠? 이 천이 이거 비단인 것 같아 비단. 그래서 비단이 옛날에 어머니들 그 반지꼬리에 보면은 여만한 조각조각 있었잖아. 저거 그런 거 만드셨잖아. 근데 여기 이거 만들 때는. 재봉틀이 없었기 때문에 다 손바느질 옛날엔 다 손질했어요. 네. 자 이런 아름다운 의뢰품을 소장하고 계신 분은 누구실까요? 네. 네,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보니까 좀 그 세월의 흔적이 느껴져요. 이렇게 직접 사용하신 것 같은데 예. 요즘에는 뭐 쓰진 않으셨죠? 네, 아닙니다. 네. 네. 고조 할머니 때부터
전해 받은 거고요. 아. 그리고 제가 고조 할머니께서 만드신 거라고 들었습니다. 아. 네. 중조 고조. 고조. 네. 고조 할머니께서 직접 만드셨다면 굉장히 100년이 넘었네요. 미적 감각이 뛰어나셨던 분 아니신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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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손바느질로 만든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보시는 분마다 지금 감탄하셨듯이 다 감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걸로 가지고 나왔지만은 그렇군요. 이런 조각 보자기가 가치를 매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네. 글쎄요. 저희가 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잘해 주십시오. 네. 아, 고조 할머니, 의뢰인의 고조 할머니께서 직접 만드신. 어떻게 잘 보관했지, 근데. 네. 어, 그러니까 이게 양쪽에 이제 사방에 이런 끈이 달려있고. 조각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도 이게 있는데요. 예. 그건 색상이 아주 화려하고 저 끈이 없고 크게 쌀 수 있는 그런 보자기가 있어요. 아. 이거요. 네. 꿀이죠, 꿀. 꿀단지? 꿀단지 딱 싸가지고 딱 잡고 오기 좋게. 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거나 싸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같아요. 아름다운 뭐 작품으로 그냥 뭐 아무거나 싸진 않았을 그렇죠, 것 같고 소중한 뭔가를 이렇게 고이 쌌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집문서를 싸놨나? 글쎄 말이야. 글쎄 말이야. 네. 양희숙 의원님, 네. 뭔가를 싸는 이 보자기를 네. 이렇게 공을 들여서 만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있죠. 네. 네. 그 꼭 보자기를 만든다는 개념보다 우리가 보자기는 똑같은 물건이라도 보자기를 쌌을 때하고 안 쌌을 때가 느낌이 확 다르잖아요. 그건 이제 복을 일종의 상징하고 그리고 이제 천을 이어가지고 잡고 이렇게 이어서 뭘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장수의 뜻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갖추고 복을 상징하고 장수의 뜻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퀼트보다도 우리나라가 훨씬 더 빨리 물론 그 옛날에 네, 그렇죠? 네, 네. 아니 그리고 여기 사용된 감도요. 한번 가까이 가서 좀 만져보시면 이게 뭔지 아실 거예요. 비단이에요. 비단. 비단. 네, 네. 비단과 요거는 어쩐지 무명 같아요. 조금 탁한 거죠. 저기 명주 같은 거. 아, 그건 바닥에 대니까 그런 거 아니요? 아 그런가요? 네. 네. 한번 뒷면도 이렇게 보시죠. 김 선생님 그쪽을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보시면은. 어머. 아니, 예쁜 네. 뒤는 그냥 단색으로 되어 예, 예, 있는데 예. 뭐 뒤에 색깔도 나름 예, 예. 예뻐요. 양숙 의원님 여기 사용된 천의 종류는 이게 몇 가지나 네. 전부 다 비단인가요? 저거는 보니까 항나라는 게 있거든요. 요즘은 가끔 비슷하게는 나옵니다만은 이게 항나인가요? 이렇게 예. 줄 있는 거? 네, 줄 있는 게 항나예요. 주로 여름에 많이 쓰고 그다음에 가운데는 그 무명 같아 보이지만 분명주라 그래가지고 명주가 조금 이렇게 올이 좀 느슨한 게 있습니다. 그거에다가 홍화 염색을 해가지고 쓴 거고 그 다음에 명주도 있고 요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건 다 아마 명주로 만들어가지고 옛날에 만들어뒀다가 미사용으로 미사용이라는 건 안 쓰고 아마 요 가운데 이거를 이렇게 드는 거는 뭘 덮어놓는 용 네? 덮어놓느냐 이게 밥상. 필요하면 밥상에다가 밥상만도 되겠지만 뭘 하여튼 덮어서 이렇게 놓는 용으로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우리 쇼감정단 여러분께도 좀 보여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네, 네. 네. 이게 천은 제가 하나씩 드릴게요. 네, 아 이뻐라. 들어보시면은 네. 이것도 다 손으로 만들었나? 이거 최신이다. 요것도 한번 요건 좀 다양하게 네. 면을 이렇게 분할시켜서 만든 거거든요. 이거 다. 이게 뭐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은 이 색 배열이요. 스카트. 네, 색 배열이 참 옷을 만들었대네. 잘 어울려야지. 색 감각이 있으신 분이 하셔야지. 그러니까 요즘에 와서 그런 게 그 추상화의 뭐 몬드리안이나 끌레이 작품 이상가는 그야말로 굉장히 입체적인 예술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자료를 보시면요. 네. 이런 거 가지고 이거를 크게 쓰기도 하지만 잘라서 보자기 두 개 정도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건 정말 순수하게 우리나라의 조각보 색보자기는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예. 원래는 쓰다 남은 천을 활용해서 집안에서 이렇게 예쁘게 보자기를 만들어서 썼습니다.